안녕하세요. 공교롭게 나머지 세 분은 다 박서영님 선택하셨었고 글쎄 말이에요. 재환님만 아닌데 공교롭게도 지금 첫 번째 데이트 상대가 네. 혹시 안 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전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고기는 필수? 그쵸. 그러면 스테이크를 하나 시켜요. 좋아요. 저는 다 좋아요. 그러면 다 잘 먹어요. 스테이크 우선 안심 하나 하고 파스타는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재환님은 리드를 잘 하신다. 약간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베아질 새우 스폰이 시니가 이게 좀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어.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어요. 아, 진짜? 다 너무 준비해 오셨어. 와, 아무튼 궁금하네. 바로 뜨네, 목소화라고. 오.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미리 검색을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미리 찾아보는 꼼꼼함. 저는 저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미리 찾아보는 스타일. 출발이 좋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이거 왜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서. 아, 뭔지 몰라서. 올라오려고. 그리고 약간 해양 스포츠 그런. 해양 스포츠? 좀. 이거는 실제로 서핑이 맞아요. 대박. 그렇구나. 서핑하세요? 네, 저 서핑. 아, 진짜. 저렇게. 대박이다. 뭐? 대단한 분이네. 이쪽으로. 운동에는 그냥 제가 썼네요. 아, 멋있잖아요. 다음에 친해지면 같이 뭐요? 갈 수도 있죠.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레벨은 되는 것 같아요. 초보자든 할 수 있어요. 중급자는 안 되겠지만 초보자들 어떻게 타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요. 잠깐, 저기서 가르쳐주세요라는 질문은? 네, 너무 잘하고 있는 질문이죠. 저 자체가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그런 거죠. 느낌이기 때문에 저분이 왜 10년 동안 연애를 못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평소에 저렇게 했으면 이미 벌써 이미 이루어졌다. 여기 안 나왔지. 지금 양양에 있지. 그러면 지금 하시는 취미 생활이 어떤 것이길? 지금은 폴댄스 하는데 한 1년 6개월 이 정도 했거든요. 어머. 야, 저거 쉽지 않은데. 우회인데요. 폴댄스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저희 언니가 원래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계속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한 1년 반 탔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만 가. 소영아, 그만 가. 약간 좋죠. 운동하는 여자는 항상 매력적이에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폴댄스 얘기 듣고 지금 호감도 급상승했을 거 아마. 네. 이거 엄청 굳은 살. 이거 엄청 굳은 살. 저도 굳은 살 많아요. 그러네. 화이팅 한번. 화이팅. 뭐야? 아니 벌써부터. 굳은 살 파이팅은 세상에 처음 보는. 그러니까. 여기 딱 정원에 서 계시면 사진 하나 딱 좀 이렇게 정원에서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 꽃인 줄 알고. 너무 금방 친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해요. 여기 가서 좀 더 서 계시면. 아무 말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네네, 대화는 뭐 끊기지 않고 그냥 재밌게 잘한 거 같아요. 되게 어른스럽고 되게 잘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다. 특별히 어떤 여자분을 꼬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대화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본적인 어떤 대화 스킬? 아, 기본 대화의 기본. 이 정도면 늘 장착이 돼 있다. 네. 예, 예. 엄청 되게 예쁘게 나온다. 오,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와, 맛집이네.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다. 다 잘라서 잘라 놓은 게 낫죠? 네네네. 큼지막이 잘라는 게 네, 낫겠죠? 다 잘라 놓을게요. 네.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런 남자를 좋아하죠. 싫어할 이유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이거 크림. 맛있어. 맛있어요? 네.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먹으니까.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오, 질문하는 거 저는 너무 좋다. 대화가 잘 풀리네요, 네. 기억도 안 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저도 그래요. 기억도 안 나. 사실 이제 어릴 때는 막 세잖아요. 아, 며칠 지났다. 근데 지금은 뭐 일하는 것도 바쁘고 그냥 까마득한 몇 년도 이런 식으로. 혹시 만약에 결혼하시면 아기를 낳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막 무조건 낳아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절대 낳기 싫어 이것도 아니고 뭐 낳으면 좋겠고 뭐 없어도 만약에 내가 그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게 잘 맞고 너무 재밌다면은 또 그것도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얘기 나누는 톤은 20대 커플하고 별로 안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내용이 그죠 이제 아들 딸 근데 40이 넘으면 상대방이 애를 낳고 안 낳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 결혼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애 낳을 생각이 있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죠. 결혼 서로 생각하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네, 되니까 일치돼야지 그 다음이 갈 수 있는 거죠. 애기 좋아하세요? 애기 자체는 좋은데 사실 현실하고 그냥 좋아하는 건 별개잖아요. 그죠, 그죠. 키우는 건 정말 전쟁이잖아요. 좋으면서도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뭐랄까 극복하면서 다 이렇게 사는구나. 맞아. 또 닥치면 하게 되어 있고. 아우 그림 너무 좋네요. 아, 아유 좋다. 근데 너무 예쁘다 둘이. 좋아요, 좋아요. 앞에 앉아서. 죽, 앞에 있는. 쩡한 것들 죽 앞에 있는. 오늘 아 좋아요. 네. 아 음악 자체가 40대 음악이네. 아 배부르다. 어 진짜 배불러. 이제 갈까요? 네 잘 먹었어요. 네. 아 진짜 잘 먹었어요. 너무 좋은 선택. 맛있는 거 덕분에. 제가 좋은 선택이죠. 아, 야 마지막에 그거 좋았다. 야, 제가 좋은 선택이죠. 저 정도면 대사 아니야? 이거 약간 영화 같은데서 쓰는 그러니까, 대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와. 배불러.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뒷모습. 뒷모습. 오케이. 안무. 찍어드리고 했으니까. 줘보세요. 카메라. 아우, 예, 좋아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오, 연인 같잖아. 가요. 안 돼. 창피해. 부끄러워라. 조금 성격적인 면에서 저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반전이다. 저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반전이다. 안 맞았어. 반전이다. 아, 이 둘 뭐예요? 아 이럴 수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또 그거랑 그러니까 이성적인 느낌이 오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냥 어색함. 그냥 어색하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의외다. 그러니까 참 모를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네. 주인이셨구나. 네. 본인 거. 네, 제 겁니다. 반창고. 왜 반창고지? 왜 선택하신 거예요? 되게 유쾌할 것 같았어요. 이거 뭐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를 네네. 되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 직업군에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자 일단 두 사람의 첫 리액션은 어떤 거예요? 표정은? 어색해요. 어색한 건. 딱 얘기 안 한 분이 들어오셔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이거 아쉬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색. 아까 본인이 얘기한 분이 아니라. 그렇죠. 아 그래도 저거 저렇게 드러내. 너무 티나. 어머 표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닐까. 네 이따가 뭐 일단 하나 시키고 갈비탕 두 개. 왕갈비탕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요? 네 이거 두 개 주세요. 와 저 오늘 아침에 혼자 첫 번째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저 근데 원래 아이 컨택 잘 못하세요? 제가 친해지면 하는데 초반에 잘 못해요. 아, 우리 안 친하구나. 맞아요. 아직 안 친하죠? 네 이제 친해져야죠. 이제 앞으로 친해지면. 근데 되게 직설적이다. 우리 인섭 씨가 사실 그 직진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네. 아빠. 네. 근데 지현 씨도 너무 부담스럽게. 저거는 누구라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예,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한 182 정도 됩니다. 키 되게 커 보이시던데. 저 되게 큰 정도는 아니고 작지는 않아요. 네. 예, 한 170. 처럼 보이는 67이요. 67이에요. 67, 68 되게 좋아해요. 키 크신 분. 67, 다행히. 68을 좋아하지 말고 67만 좋아하세요. 67. 67. 뭐야, 좋아합니다. 직설적이야. 매력 있죠. 네네네. 아유, 되게 좋고 되게 있어. 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메이징? 네. 목이 메이징이에요. 목이 메요. 워낙 그분이 약간 내향형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조금 일부러 더 오바스럽게 좀 분위기 좀 띄우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걸 좋아해 주시고 같이 잘 편하게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혜님이 좀 이제 성격이 활발하시니까 좀 잘 맞춰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원래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어떠한 그런 좀 묘한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래요? 예측불가인데 이거. 그럴 수 있죠. 네. 내려. 되게 밝아서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되게 호감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아, 제가 이 반청골을 왜 했냐면요. 그 요즘에 이제 막 이제 싱글들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거나 상대방한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그런 종종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뭔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만나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들을 좀 이제 같이 치유해 나가는 예, 그런 사람이 이 반창고를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예, 좋겠다. 생각으로 사실 이걸 의미 있다. 선택하긴 한 거거든요. 막 낸 건 아닙니다. 뜻을 갖고 그러네요. 의미가 있었네요. 네. 광고하는 사람이라 다르네 접근이. 반찬네. 드디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밥이 나왔네. 밥이 나왔네. 맛있겠다. 네 드디어 갈비. 갈비 손질. 제가 이거 잘라드릴 테니까 이걸로 드세요. 저 여기 이미 숟가락 담갔는데. 괜찮다고요? 네. 예, 괜찮아요. 그거 드세요. 뜨겁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옮겨놓고 제가 가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 정도 호의는 매너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매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은 갈비 뜯으려 그랬는데 이렇게? 아니 누가? 아예 첫 만남에 누가 이걸 해? 근데 뭐 저런 매너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기분 좋을 것 같아. 대접받는 기분. 또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 너무 추상투적인가? 순발력 좋아. 그렇지만 궁금해요. 저는 좀 이제 눈 큰 여자 좋아하고요. 나네. 잘 웃는 여자 좋아하고. 어쩜 좋아. 근데 딱 지현 씨긴 하다. 근데 아까 제가 뭐지? 그 채은 씨 맞나요? 채은님. 제가 딱 갈비탕 딱 잡았는데 제가 잡는 걸 보고 그거 잡고 싶어서 잡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한식 좋아합니다. 네. 그냥 있는 대로 잡으신 거. 응? 어떻게 하셨지? 뭐야? 오. 제가 갈비탕 잡는 거 보고. 아 진짜요? 어. 되게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딴 여자 얘기는 왜 해? 갑자기 채윤 씨 얘기를 왜 해? 왜 옛날 여자친구 얘기도 하지? 저거 갈비까지 뜯어줘 놓고. 그러게. 야 소영욱 씨 찍어놓고 지현 씨랑 있으면서 채윤 씨 얘기하는 지금은. 와. 야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얘기가 뭘 하다 보니까 그걸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갑자기. 글쎄. 연관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얘기를 확 튀어가 이게 좀, 아 이건 아니지. 아 이 생각했었는데. 아 그래서 그분이 내심 나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하셨다는 기대는 거. 아니고요. 생각은 예, 잠깐 한 0.1초 정도. 더 잘 피해가시네. 예. 저도 생각보다 이게 좀 눈치가 없진 않습니다. 눈치가 없지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있지도 네. 않은 듯? 엄청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눈치가 없어. 또 뭔 얘기할까? 불안한데? 솔직히 제가 첫인상 처음에 좋았던 분은 사실 다른 분이긴 했는데. 어머! 저런 게 왜 해! 아유. 근데 큰일 났다. 좀 되게 편하게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후광 플러스 이제 인성도 좋으시고. 곤란하네요. 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물 준 적 없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막 물 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 뭐지? 병 주고 약 주고가 너무 심한데? 조금 더 내면을 좀 들여 서로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화 해보고 싶어요. 뭐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마음이 쏠려요.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좀 대화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누나 같은 느낌인 건지 엄마 같은 느낌인 건지 이제 여자로서의 느낌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들도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 되게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해 결론을. 되게 솔직해. 아니 우리 지현님이 그걸 느끼신 것 같아. 이 밴드를 보여주면서 글쎄. 상처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상처가 있나? 그런 뭔가 생각을 공감대가 좀 있나? 그러니까 네. 약간 기대됩니다. 누나 얘기한 것도 그렇고.